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갑자기 오르면 테이퍼링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. 이는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. 테이퍼링은 과연 무엇일까요?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.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국채 등 각종 금융자산을 매입해 시중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것을 말하죠. 본래 점점 가늘어지다를 뜻하는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는 정책을 말합니다.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이 처음 언급한 이후 경제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죠. 테이퍼링이 시행되면 긴축 발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요. 이때 특히 신흥국들이 긴장을 합니다.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신흥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신흥국에 넣었던 투자금을 빼서 본국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되면 신흥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와 증시가 떨어집니다. 이를 긴축 발작,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보니 세계 경제는 정말 다 연결돼 있네요.